지난해 이맘때 대학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데자보, 안녕들 하십니까를 기억하십니까? 1년 만에 다시 대학가에 데자보가 등장했습니다. 1년 전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데자보는 당시의 철도 파업과 밀양 송전탑 문제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번에 나붙은 데자보는 청년들 자신의 문제라 할수 있는 정부의 이른바 중규직 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에 동시에 나붙은 데자보의 제목은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 편지였습니다. 여기서 최씨 아저씨는 최경환 부총리를 가리킵니다. 영상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써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정규직도 보호하면서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돈들을 지금 풀어야 되는 건데.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는 사실상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거를 기회를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정치인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의 이야기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문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문제나 직접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고용 경직성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순위가 높을 수는 있지만 사후에 뭐 해고 당하고 나서 나라에서 해주는 복지 제도나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살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한 부분만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건 좀 성급한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에서 그분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정말 근본적인 지점을 너무 외면한 채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자꾸 변화를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뭐 20, 30대들한테는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 20대인 나한테는 아 이건 너무 정말 창조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도서관에서 맨날 공부하고 이런 게 제 또래들인데 이렇게 맨날 공부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분은 이제 얘기하신다는 게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노동불안 정상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던 건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처해 있는 문제니까.